자, 우리가 글자 서예에서 왼쪽 가는 이 별책이 제일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 노봉으로 기필하고 방향계는 서서히 붓을 떨면서 제필이거든요. 여기서 다시 방향계는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에 그리 이어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방향계는 하지 않고는 중봉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연사가 있습니다. 다음 이 안쪽 요런 부분도 돈필, 방향제는 제필, 다시 돈필, 방향제는 제필로 여기도 방향제는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왼쪽 가는 획이잖아요. 근데 반드시 요 부분에서 중봉으로 하려면은 방향제는 해줘야 됩니다. 자, 노봉입니다. 노봉에서 방향제는 방향제. 그리고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. 자, 이런 부분 다 연사했습니다. 이런 부분도 하늘도 여기서 방향제는 하고, 제필로 다시 돈필로 이쪽에서 수필을 합니다. 자, 이 부분 여기서 노봉으로 제필, 돈필, 제필. 여기도 방향제는, 여기도 방향제는, 여기도 방향제는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쪽 이 획부터 하고 이걸 두 번을 합니다. 자, 이것도 연사입니다. 이 부분도 연사죠. 그래서 이 방향, 이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. 여기도 완전히 방향제는 방향제. 자, 실사 이 부분 여기 기필하고 방향제는 제필로 다시 돈필로 방향제는 하고 다시 방향제는 하고 제필로 다시 방향제는 하고 제필로 다시 또 제필이겠죠. 여기서 다시 제필로. 그런데 이 방향이 다 서로가 다릅니다.
자, 이 방향, 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. 자, 여기서 완전히 방향 전환하고, 그리고 이쪽 방향, 이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. 여기서 노봉에서 방향전환 그리고 다음 획으로 이어갑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여기서 중봉으로 수필,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하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자, 이런 거 할 때는 숨 쉬면 안 됩니다. 자, 참 노봉이 좋아. 노봉이 다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서 노봉. 그래서 이건 연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획을 요 부분들, 이 부분, 이 부분 다 전부 다 중봉을 만들어줘야 이 연사가 가능합니다. 난정서 28번째였습니다.